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타춤앱은 리안이라는 타춤앱입니다. 두 번째로 1.5.2가 아닌 타춤앱을 해보네요. 안녕. 안녕. 내 이름은 루인. 네 이름은? 루인. 의 계약자 라임. 네, 그럽니다. 아, 이거 뭐 해야 되지? 네 소개 끝났지? 네. 내 소개도. 어? 뭐 라임님. 네. 근데 네. 아니에요. 아, 뭐요? 말해요. 셋 중 한 명은 브론즈 OT라는데 맞아요? 네? 셋 중 한 명은 브론즈 OT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전 네, 맞. 전 아닌데. 나도 아닌데. 어? 어. 오. 안녕 시로. 아. 시로. 자. 아, 스토리 진행을 시작하자고. 자, 스토리를 해보자고. 뭐부터 읽어야 돼? 소개 글부터. RYAN 이하 리아는 스토리 진행 방식 탈출맵입니다. 하, 말 보인다. 진행 중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절대 블로그 부수면 안 되며 이를 어기고 훼손하여 스토리 진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의 책임입니다. 재밌게 해주세요. 그래요, 재밌게 해줄게요. 히트캔 책들은 이야기를 잘 보고 문장의 뜻을 해석하여 풀어나가길 바랍니다. 모든 열쇠는 돌 발판입니다. 반드시 발판에 쓰여진 장소에 해당하는 곳에 두어야 하며 해당하는 문 근처에 있는 에메랄드 블록 위에 올려놓고 발판을 밟으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돌 발판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므로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랍니다. 진짜 회수가 불가능해? 캐면은 안 나와? 응, 손으로 캐면 안 나와. 아, 그래? 포근한 이불. 자자. 잘자. 자, 이게 스토리 같은데. 프롤로그. 하악, 맑고 있나. 포근한 이불, 딱딱한 침대, 따뜻한 향기, 차가운 공기, 부스스 강기 눈을 뜨고 나는 생각한다. 여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야. 나는 이제 이 낯선 집에서 탈출해야 한다. 왜? 포근한 이불이 있는데? 아, 포근하다. 거기 총각, 너도 잠드는 게 어때? 어? 내 옆에 침대가 하나 비거든? 아, 그래? 어쩔 수가 없지. 같이 찾았구나. 아니, 내가 아니, 불렀잖아.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주겠다. 리안에게 1900XX년 4월 28일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나의 사랑하는 동생 리안. 내가 큰 탈 없이 올해 20살이 되어주어 누나에게 너무 기쁘다. 누나야. 내 꿈인데. 역 보소. 자, 여기 시리안 들여보자고. 여기 왜 이렇게 상자가 많아? 책각 김팩. 여기 더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 뭔가 심한 것 같아. 닉도. 잠시만요. 띵크 뭐야? 린님? 여기에도 뭐가 있어? 와요. 네, 니도님 커맨드 불러. 뿌잉뿌잉. 안돼 있다고요? 예, 뿌잉뿌잉. 켜놨는데. 아, 역시. 라이마. 얍.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얍. 자. 아, 이런 거 준비할 줄이야. 할게, 기다려봐. 아니야. 너희들 쳐. 형. 야, 리로드 스펠링이 뭐냐? 네이버 검색해서. 설마. 갈게. 그거야? 응. OAD. 아이스본드 명령어 라는데? 나 튕겼어. 네? 아니네? 뭐야? 저게 L이 아니라 R인가? 자. 자. R이, R인 것 같소. 라이마. 자, 앞에 봐봐. 앞에 봐. 자. 자, 하나, 둘, 셋, 한 번 점프 될 거야. 하나, 둘, 셋. 됐어. 완벽해.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죠. 네, 침대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띵크를 읽어보자. 그렇죠. 그렇죠. 이곳은 발코니 같다. 멀리까지 보이는 것은 나무하고 인기척이 없어 보여. 말이 아닌 상당 외진 곳으로 추정된다. 마을이 아닌 상당 외진 곳이래, 라이마.
외진 형 갑시다. 어딜? 외진 곳으로. 홍콩. 홍콩이야? 아닙니다. 프롬 필라 내 방의 벽 중 이상한 모양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거기에 이 버튼 눌러봐. 그럼 열쇠가 나올 거야. 그래 눌러봐. 이게 오 루이님. 어 이 아래를 보면은 상자 세 개가 더 깔려 있습니다. 세 개야? 한 개인데? 세 개인데? 왜야? 어, 세 개야. 엄마의 쪽지. 이거 중간 것도 있고. 에아 필라. 내 방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시들었구나. 매번 그 자리에 있는 나무만 시들시들 하던데 원인을 알아보고 더 이상 쓸데없이 나무를 시들게 만들어 버리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구나. 뭔 상관이야? 난 사춘기라. 여기 중앙에도 있어. 뭔가 질퍽거려. 어? 뭐야? 나 루인인 걸? 이상한 그림이 있다는데 이거 여기인가? 어? 이거 이상한. 어? 이상한... 이런 곳에 상자가 숨겨져 있다니? 어디? 아 이거 뜬 거구나. 저기 안에 루인이 19금 채가 숨겨놨다고요? 이거요? 하하 이런 적기. 김오지 김오지 와루 요 라인지 김오지. 자 이거 이상한 그림 전용이라는데 이상한 어? 그림이 뭐지? 이상한 그림 막 통과하는 거 아니야 여기? 내 방 병주 이상한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지? 이상한 그림 통과가 된다고? 통과가 된다는 거잖아. 이건 아니야 일단. 이거 방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상한 그림 전용 열쇠가 나온대잖아. 어? 여기 봐봐 이곳에 열쇠. 여기서 김오찌 와르요는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고 김오찌 이가 좋다는 거고 김오찌는 그냥 기분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설명 좀 그렇게 하고. 예 여기 이곳에 열쇠를 두면 될 것 같다. 예, 여기다 발판을 둬야 돼. 빠가야. 어, 맞아 빠가야. 왜 그래? 내가 얻은 건 이거 뭐냐 띵크. 이곳은 발코니 같다. 아 저 누르지 마. 알레걸려. 야 여기 좀비 켜져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한 그림? 어디로 가야 하오? 저 큰일 난 것 같아요. 어. 이거 열쇠 회수도 안 되니까 회수 한 번만 할게요. 이거 다 캐보면 안 됨? 님? 깔콩! 어? 난 들어가지도 못해. 잠깐만 여기 아니야? 아래 아니야? 그림 옆에 있잖아. 어 그림 옆에 됐어. 여기야? 어? 뭐야? 위요? 아! 아 위네? 아 다르구나. 어 형 왜 그걸 부셔? 아 그거 부셔야지 나오구나. 어 우리 빠가 됐어요. 다 부셔 놨어. 개멋져 개멋져. 필라의 방 열쇠래. 필라의 방은 저기 아닌가? 저기가 필라의 방인가? 2층 발코니 열쇠고 여긴. 그냥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소. 그렇소? 여기 열쇠 두 개. 오 방문이 열렸다. 돌아볼까? 돌아볼까? 리안의 방. 오 여기가 리안이다. 오. 이 문은 밖에서 잠기는 방식이다. 밖에서 잠긴데 이게. 닉도님 내 방송 보고 있으면 말해주세요. 닉도님 내 좀비 좀 꺼주세요. 부모님 방. 여기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어 여기 상자 있다. 유지 기억 호르몬. 사람의 뇌는 이미 기억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호르몬이 존재한다. 뇌는 신체가 기억하고 있는 체중을 계속 유지해야만 한다. 호르몬을 분비하여 있는 사람에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에 미쳤음에도 미쳤다는 것을 인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아무튼 시로 됐어요? 예? 시로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조용히 있을게요. 아니 좀비 좀 꺼줘요. 좀비? 예.
소리가 안 들리고. 아 들리네. 내려가자. 야, 네가 디프건에서 제로 쳐. 스프링이 몰라요. 슬러시 D 탭 스페이스바 D 0 탭 엔터 스페이스바 0 엔터. 오케이 끝. 됐지. 화장실. 린 영어 졸라 잘하죠. 어 여기 나가볼래. 1층 발코니래. 나가지 말자. 어디야? 1층 발코니. 여기서 열쇠 찾는 거지. 그런 거 같아. 이곳에 뭔가 둬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 거기 커맨드 블록 될 거야. 네. 그 버튼 있지? 잘 눌러야 된다. 끝. 뭐 터지나? 어? 라이머 여기도 있어. 응? 사람을 지키는 시야지.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시작하지 말라는 했지만 여기 나가는 곳이네. 아 저 어디일까? 응? 뭐 열쇠? 아 열쇠가 없어. 위에서 우리가 뭘 놓쳤나? 난 저거 띵크를 눌러볼래. 현관문은 굳게 잠겨있다. 나갈 수 있는 다른 문이나 열쇠를 찾아야겠다. 일단 집안에 열린 문이 있나 다시 확인해보자. 뭐 나무 문이 있지? 열린 문이. 어? 야 열렸어. 화장실. 아마 뭐한 짓이에요? 미안해요. 여기에서 아이고 나 변태됐네.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지? 뭘? 뭘 해야 되지? 내 직감이 틀렸어. 헛차 나 한 개만 박아둬야지. 헛 내 직감이 틀렸어. 아 그래 여기 있네. 헛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를 기억해. 동생이 생기다니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게 되었는걸. 누나는 어렸지만 너에게 책임감을 갖게 되었지. 오 2층 발코니였어. 이거 자동 생기네. 어 뭐 깔때기가 있었어? 어 2층 발코니로 가보자 그럼. 그래 발코니로 가자. 부모님 방이다. 리안의 방 2층 발코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여기가 2층 발코니라고 해. 오케이. 가자. 바다로. 어? 어. TV 리모컨 리안에게. 너 푸시? 너희 몸이 아픈 나머지 우리 마을을 떠나 이 외진 곳에 집을 짓고 살게 된 거야.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마을의 친구들과 떨어졌던 내가 건강해진다면 누구나는 문제없단다. 누나가 정신병자인가? 푸시! 오! 해제했대. 어, 리모컨, TV 리모컨. 요즘 TV 리모컨은 발판으로 하나 봄. 역시 문명의 사회. 역시 손도 움직이기 싫다. 오케이. 클라스. 클라스. 오른쪽 발가락 두 번 움직이면 1, 2번. 여기. 어! 뭐가 나와? 오! 1층 발코니 열쇠. 와 신기해. 여기. 어디가? 여기. 일찍 발코니 열쇠 아닌 것 같아. 진짜 발코니 열쇠라면 이런 데는. 어? 역시 간루인. 아 클라스. 다가오는 봄을 환영하듯 햇살이 따사롭게 오는 따사롭던 어느 날 너와 집 앞들에서 꽃들에게 물을 주었지. 리안이 착한 마음씨를 갖고 있어서 누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단다. 누나도 리안을 자랑스러워했다네요. 어디 가요? 여기. 어, 책이다. 책의 질문. 와, 뭐 일이 많아. 여기 같은데? 아니네. 보석의 사막. 뭐야 이거? 문이 고장 나 있다. 열 방법이 없다. 또 여기야? 혹시 사막? 아니네. 마사카. 아니네. 여기 또 뭘 찾아야 되는 거잖아. 헛! 없네. 어? 나 뭐 먹었는데. 아 그림이구나. 루이님! 예. 덧 가게 분신! 이거 숨겨놓은 거냐? 근데 여기... 별 도움되는 게 없어. 여기도 별거 없는데. 뭐가 있지 않을까요?
식당 옵니다. 안녕 언니. 언니? 선 정체성을 깨달은 루인. 오케이. 어디야? 어, 여기. 어? 식당 열쇠. 아 여기 있었어? 아래에선 안 보여 여기. 자 나가자 식당으로. 식당? 식당이 있어? 몰라? 이게지? 집이니까? 꽤 큰 아, 집이네. 와 집에 식당이 있어. 여기 있다 식당. 뾰로롱. 와 클라스 봐. 강 그냥 주방 같아. 우와 먹을 거 있다. 숨겨진 문이 있는 거 같아. 어? 뭐야? 왜? 어? 이게 뭔지 알아? 아니 이게 뭔지 알아? 아니? 당근이야. 미안해. 이게 이름이 1억 5천 금리래. 가자 숨겨진, 일단. 숨겨진 문이 열렸다는데? 문이 열렸을 것 같아. 어디 문이 열렸겠지? 일단 다 돌아보자. 화장실은 열려 있었고. 이거 깨봤어요? 부럽다. 숨겨진 문이라면?는 아니네. 부모님 봐? 어? 리안의 방? 설마 아니야. 리안의 방도 아닌데? 그런 방 있잖아 막 옆에 다 그거. 숨겨진 방. 뭐 가까이 있었으면 열린 소리가 들렸을 거야. 근데 안 들렸다는 건 인생이 망했다는 뜻이지. 존망했네. 아니 막 그 좀 그 망했다는 말은 좀 심한 것 같아. 아니 고고 고고 발음 말 오케이. 언어 유희 왕 드로우. 뭐지? 마이 턴. 은하의 별. 왜 별들의 이야기가 많아 이건. 오. 어? 마이 턴 이즈 드로우. 몬스터 카드 블랙메이션. 뭐야 이게. 아 극혐. 핫. 요즘은 이런데. 리님 아직 못 봤다고 얘기해줘요. 딱 이렇게 해요. 라이님 딱 한 대만 더 맞아볼래요? 부모님 방 열쇠. 아씨 뭐 필요없는 거. 부모님 방 열쇠 이어봐 라이마. 이거 네가 읽어봐. 그랭. 누나의 홍기가 다 찼는데도 적당한 사람 하나 못 잡지 못해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해. 부모님은 내게 미쳤다고 말했지.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보단 우리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았으면 좋겠는걸? 그러니까 라이마 그거 이세철리 그 금 좀 줘봐. 금리. 오케이 가자. 이거 뭐지? 부모님 방 열쇠. 부모님 온다. 가자 부모님! 아 아들 왔어요. 아 도망가시겠다. 아들이 군대에서 돌아왔어요. 어, 부모님 왕이 안 계셔. 어머니. 리안에게. 리안에게 여기 생각해요. 다용도실과 식당을 이어주는 곳 이곳 있던 문이 신경 쓰인다. 다시 보고서 확인해 볼까? 다용도실 리안에게 6. 몸이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의 사랑하는 동생 리안. 누나가 너를 위해 열심히 할게. 집착 수준인데? 얏! 어! 그딴 걸로 날 이겨? 오호호호 개쎄네. 거대나. 자 면봉이야 면봉. 요즘 뾰로도 면봉 기립하네. 자 라이마 다용도실. 다용도 1층에 있어. 1층에 있는 그거 보면 되지. 맵. 아 맵 이거 뜯어가 되잖아. 안돼. 어 줘봐. 어 줘봐. 날 따라와. 아 줘봐. 다용도실. 아 줘봐. 얘가 식당이지? 아 이거 빨리 내놓으라고. 얘가 다용도실이야. 여기? 현관이네. 이거 내놔. 기다려봐. 내가 볼 거야. 아 다용도실 여긴데? 내 다음 패야. 여기가 다용도실이야? 여기. 어 기가 내놓으라고. 아. 쳇. 오. 뭐야? 띵크. 띵크도 여기다 둬야겠다.
2. 네 자리 숫자의 비밀번호인 같다고 같은데 벽에 걸린 그림이 신상치 않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하, 설마 사카. 스발디. 왜 이렇게 거칠어 형? 라이마 알아보겠다. 버튼 보이지? 이거 보이지? 내가 씨앗과 내가 거미줄과 버섯을 찾을 테니까 닌 씨앗과 가죽을 찾아. 오케이 고. 씨앗과 가죽. 난 뭐더라? 바보? 어디 있었지 씨앗과 가죽이? 버섯과 거미줄. 버섯은 2층에. 어 잠만. 저거 아 저기 씨앗이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뭐하라고? 그 밑에 책 있지? 책 숫자. 책이 없어. 1, 2, 3, 4, 5. 형 씨앗에 책이 없다니까? 그럼 0인가 보다. 아 그래? 6. 어디에 가죽이 있었는데? 여기로 갔었나? 여기에 가죽이 있다. 괜찮아요. 있던가? 저희는 전나 짱짱 천이니까. 형 여기 거미줄 있어. 책에 숫자? 거미줄 책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어, 그 다음. 가죽은 몰라, 아직. 가죽 찾아야 돼. 가죽아. 위층에 있나? 위층에 있는 것 같아. 설마 부모님 방? 와사카 역시나. 네, 사. 사? 사, 어, 사. 거미줄 7 씨앗 0 0이 없어. 가죽 4 하나씩 돌리면 되겠지. 아니 씨앗 없다니까 여기 봐봐. 그니까 하나씩 돌려보면 나오겠지. 극혐. 4 이젠 씨앗을 찾아볼 때가. 오! 어? 1이야! 오 열렸어 열렸어. 여기가 열린 거 같지만. 여기야? 역시 역시. 어디 여기 식당 여기 어서와. 여러분들 추천과 제기 찾기 좋아요 버튼 구독하는 것 부탁드려요. 일이 아닌 게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자 너는 크게 상심했었지. 다음날 돌아온 고양이에게는 너는 이제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라고 했고 이제 더 고양이는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문단속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오 주인 보소. 고양이 감금. 감금. 욕실 열쇠. 욕실이 어디 있지라? 욕실. 기다려 내가 살 거야. 그래 잘 봐. 2층. 어휴 글씨 누가 썼어? 나보다 못 썼네. 아예 나보단 잘 썼는데. 아 그래? 어 라임이 최소 러시아제. 여기 리안의 방이고 욕실이 어디야? 어디냐고. 여기 아 거기야? 본인 방에 욕실이 있었어? 응 욕실 있잖아. 있네. 역시 이런 건 여기에. 여기 있는데? 아 그래? 니안에게 팔. 읽어. 알았어. 어느 날엔 집에서 고양이가 잠을 자듯이 죽어버렸지. 너는 여린 마음에 슬퍼했었고 그런 너를 바라보는 누나도 역시 슬펐단다. 그쵸? 응. 짧아. 그럼 빨리 줘봐 그거. 줬어. 다른 거 없어서? 어 이거밖에 없었다고? 어 아니야 그럴 리가. 또 이런데 진짜 없어. 맞다 진짜 없다고. 이거 어쩌지? 라이머? 몰라. 이거 비밀 있을 거임. 깔때기에 높잖아. 형 여길 봐. 옷장이야. 옷장이야. 어? 여기 열렸어. 발코니. 어? 리안의 방 열쇠. 리안에게 구. 구. 너의 건강이 더 나빠진 걸 눈치챘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누나는 너의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나도 지금 리안의 방으로 갑시다. 딱 설치 크 열리고 딱 클라스. 이게 뭐야 이게. 여기만 왜 이렇게 빨개.
정문 열쇠 여기. 니안에게 10일. 10과 10일. 10.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너의 몸이 차가워서 걱정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너를 안은 뒤 체온을 조절시켜주었지. 아 이거 이런 거 좋습니다. 체온을 조절시켜주었지. 내가 얼른 낫기를 기대해봤단다. 또 어느 날 내가 끙끙 앓았다. 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지. 난 충격을 받았어. 지금 다시 건강해졌으니 정말 다행이야. 침대에 누워있던 너를 너와 안은 뒤 라인 자 라임 루인 딱딱한 휴지. 아 라임 헤드샷. 이리 와봐. 한대 맞아. 어 형 나 죽어. 형 그리고 이런 걸 얻었어. 잡아. 자 정문 열쇠라고 해. 가자 가자 탈출하자. 얍 얍. 아 잠만 지도가 날 가려. 정문 열쇠면 여기잖아. 네, 기름막, 현관. 기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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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막. 여기 현관 맞지? 어, 띵. 띵. 여기 그거야. 현관문 굳게 잠겨있다. 나가시는 다음. 열쇠, 열쇠. 이거 정문 열쇠 맞지? 정문이겠지 뭐. 몰라. 아, 띵. 생각하던 이곳은 매우 맑아 동떨어진 곳이었다. 아, 저 앞에 터널이 보인다. 자. 타세요. 이거요. 내가 보내. 겁나 빨리 아, 가네. 귀 아파요. 잠시만요. 어 이게 아닌가봐요. 언제 끝나? 네 기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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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어? 어? 끝났다. 라임 나 탈출했음. 뭐야? 나 안 내려줘. 어? 내려줘. 엔드. 어 뭐임? 나 탈출했음. 엔드? 린 옆에 보셈. 나 탈출했음. 당신은 모든 표지 찾았으니까 필라 이야기도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수동 빨리 수동. 없어 이제. 없어. 없어. 어 여기 위에도 어 레버 있는데 형. 줘봐 레버 줘봐. 어디다 설치하란 거야? 이거 X 583. X 500이면 쫄러 가야 돼. 왔던 길 다시 가야 돼. 아 진짜? 어. 가보자 걸어가자. 아 렉 걸려. 걸어가자. 걸어가자고? 겁나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나 이거 좀 후회하고 있어 나. 여무빙도 안 돼. 형 왜 이렇게 빨라? 트린타. 난 느린 것 같아. 아 그냥 난 타고 올 걸. 아 괜히 따라왔어. 라인 너 도착했어. 어 그러네. 이제 집까지 가야 돼. 530 몇이면 뭐죠? 이제 D 쪽으로 가야 되는데? 530 몇? 뚫어야 돼. Z면 일로 쭉 가야 되네. 왜 Z라고? Z가 위층 올라가야 돼. 아 뭐야 위층이야? 간다. 2층 가서 뭐 하라 하는 거지? X가 몇이라고? 583. 500. 어, 좀 더 올라가야 돼. 583. Z는? Z. 685. 685.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디? 685. 여기야. 583. 뭐야? 여기 사인데?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겠지? 아니네? 여기 안을 들어가야 돼. 여기 안을 들어가보자. 이렇게? 어? 진짜 뭐 있네? 욕실 아니야? 욕실인데? 아 욕실에서 쓰는 건다 건가 보다. 몇이지 또? 685.
Y가 63이니까 3. 여기 땅 여긴데? Y가 63이잖아. 여기 Y가 63? 내려가야 되겠다. Y가 위아래였나? Y 어. 좀 뚫고 들어. 화장실이다. 화장실. 화장실인가 보다. 63. 여기 63에 85. 83, 85. 83이? 85 여기. 아, 그래? 어. 여기다. 딱 여기다. 여기 여기에서 쓰는 건데? 나 당황했어, 방금. 여기. 어디? 여기. 여기에다 쓴 거 아니야? 내버려 놔봐. 어? 뭐임? 일단 부셔봅시다. 아닌데? 일단 부셔보자. 뭐, 아 어차피 끝났으니까. 어? 아니야, 이거 원래 그 뒤에 있던 그거야. 그니까 어디다 쓰라고. 다시 읽어볼게, 라이마. 자, 583 맞고 여기 Y가 63 여기 맞고 높이는 여기서 한 칸 위. 여기서 한 칸 위인데. 여기 아니라 D 아니야? 아니, D는 아무런데. 라이마, 너 레버 있지? 너한테 레버 있지? 형한테 있어. 이리 줘봐. 형한테 있다니까? 너한테 있어. 나 없어. 여기 왜 들어가냐? 여긴데? 어? 요거 아니야? 석영? 어? 요거다. 뭐야? 뭐가 있는 거야? 어? 요거. 비밀. 순서대로 펼쳐 두 문제 달라 한 문장만 읽어. 순서대로 펼쳐 두 번째 단락 한 문장만 읽어내본다. 1489 라이마. 나 여기다 1489 하나씩 숫자 읽어봐. 1489 148 89 11 11? 어 잠깐 11 10 2 2? 어 2 5 3 6 7 6 7 끝. 자, 1 4 아니 이거 두 번째로 나는 뭐냐지? 나 햇잠?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두 번째 단락 한 문장만 읽어내려 본다? 나의 사랑하는 동생이 리안. 햇살이 따스웠던 어느 날에 잠을 자듯이 죽어버렸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난 충격을 받았어. 침대에 누워있던 너와 아는 리. 아,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게 되어버렸는걸? 부모님은 내가 미쳤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의 사랑하는 동생 리안. 이젠 두 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 맞아, 리안이네. 리안. 오, 누나가 리안이를 애끼네. 너무 애끼네. 어, 죽을 때까지 함께 있자네. 아니. 자, 엔딩 찍죠? 자,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걸 해보고 저희가 리안이 된 줄 알았는데 리안이 죽었고 저는 그냥 방랑자였네요. 네. 잠깐만, 우리가 리안 아니었어? 응? 야, 우리가 리안인 줄 알았는데? 그냥 우리 방랑자 아니야? 그래? 라이머 여기 들어가봐. 들어가라고? 형, 나 살고 싶었어.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형 이거 안 좀... 리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좀 소름이었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살려주세요. 안 열려. 안 열려. 살려줘. 닥쳐 나의 응가. 나 안 나와줘. 나아진다. 어떻게 나오? 병기를 스마트 몸이. 자, 라이마 엔딩. 뿌잉 뿌잉.